교도소에서 근무하면서 처음으로 진짜 가슴이 벅찬 일이 그때 처음 있었어요. 네, 도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이렇게 눈물까지 나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제가 업무상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수용자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교정본부에서는 매년 5월 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60대 초반의 남성분이 불편한 다리로 오셨습니다. 네, 누구 가족이세요? 서류 보여주세요. 그러자 그분은 제게 두툼한 봉투 하나를 건넵니다. 봉투 안에는 함께 찍은 사진도 있고 그동안 주고받은 편지 그리고 가족 사진 등이 있었습니다. 자초지정을 묻자 지금 교도소에 있는 아들은 재혼한 처의 아들인데 전처와 이혼이 해소되질 않아 서류상으로는 증명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참 불편한 몸으로 꽤 멀리까지 오셨는데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통념상 사실혼 관계가 증명이 되면 가능하니 재혼하신 분과 등본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재혼하신 분과 아들이 가족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하니 빨리 읍사무소로 가시라고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멀리 가로수 아래서 담배만 피우고 계셨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가서 재촉했더니 이미 시간은 지체되어 버렸고 읍사무소까지 갔다 오면 너무 늦어버릴 것 같아 행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행사가 끝나면 면회만 하고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제 업무는 수용자와 가족의 단절을 막는 것이 제 업무입니다. 당시 제가 무능력해 보이고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민원 24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민원 24에 접속이 가능하다면 어르신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혹시 공인인증서가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다행히 가지고 계셔서 서둘러 사무실로 안내했고 민원 24에 접속한 다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행사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가족분들의 표정을 보면 오길 정말 잘했어 라는 표정들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누군가 문득 제 뒤에서 제 손을 덥석 잡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아들과의 오해가 풀렸고 아들이 저를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제가 교도관의 이름으로 15년 만에 처음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행사 당일까지 서류 준비가 힘드신 분들에게는 꼭 공인인증서를 가져오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제가 느낀 전자정부는 가깝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할 시간조차 없이 삶을 치열하게 사시는 분들에게는 시간을 절약해드리고 저처럼 주민센터의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주민센터가 마치 내 옆에 있는 것처럼 공간을 절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자정부란 시간과 공간을 절약해서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주는 사랑의 오작교입니다. 감사합니다.